아침밥 차려놨으니까 공연 잘 다녀오고, 그리고 엄마 약속 있는 거 알지? 다녀올게. 네. 엄마는 진짜 쇼핑에 진심이라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오늘 공연 잘 할 수 있을까? 떨린다. 와, 기대된다. 이제 입장도 얼마 안 남았네. 그치, 딸? 아빠, 누가 봐도 얼마 남은 거 아닌 거 알거든요. 바보. 헐, 오빠는 진짜 완전 신났네. 오빠,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힘빼면 어떻게 해? 바보. 하지만 호시노 미호를 볼 생각에 벌써부터 설렌다고. 바보.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입장을 시작할 예정이오니 안전하고 성숙한 공연 관람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들어가는 건가? 진짜? 바보. 에휴, 오빠는 정말 아이들 빠져리라니까. 안 지쳐? 바보. 야, 여기는 줄 서는 곳이니까 조금 조용해질 수 있을까? 맞아, 오빠 들어서 내쫓긴다. 드디어 우리 차례다. 자, 여기 표 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내가 1등! 우와, 신난다! 우와, 여기 공연자? 엄청 크고 사람 엄청 많네? 그러니까 말이야. 우와, 나 떨려. 나도 아이돌을 보는 건 실제로 처음이야. 떨려! 어? 와! 와! 아, 긴장돼. 매일매일 나 화장 잘 됐어? 어이, 기집애 엄청 잘 됐다, 야! 아리팡도 예뻐. 공연장이 정말 왔겠지? 애들이랑 남편이 날 알아보면 어쩌지? 아직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 사실이잖아. 이러다 내가 아이돌이란 이유로 실망한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일단 알아본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돼. 관객석이랑 무대가 이렇게나 먼데 어지간히 눈이 좋은 게 아니고서야 말이 안 됐지. 미호야. 어? 네? 이제 곧 시작이야. 준비됐어? 네네, 당연하죠. 아, 보기 좋네. 그래, 나는 프로잖아. 난 항상 무대 위에서는 제일 기뻐하는 미소를 지어야 해. 이런 인간미 없는 걸 요구하는 건 팬들이니까. 난 항상 그랬던 것처럼 거짓말을 할 거야. 거짓말은 최고의 사랑이니까. 그럼 해성처럼 등장한 아이돌 디코마치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빠, 난 나중에 커서 저런 누나들이랑 결혼할래. 언니들이 불쌍하다. 꿈 깨. 리아야, 나도 결혼할래. 아빠는 이미 결혼했잖아요. 아깝다. 아? 근데 디코마치 언니들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 나도 결정했어. 아빠, 나도 커서 아이돌이 될래요. 뭐해? 넌 아이돌이 아니야, 그냥 도라이 아님? 아니거든. 잘 봐봐. 다른 모든 매운맛을 듣고. 넌 약간 뭐랄까, 호시노 호구 같달까? 근데 진짜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엄마 생각이 나지 않니? 뭔가 닮았어. 호시노, 그 미호, 그 사람 말이야. 목소리도 비슷하고. 좀 닮긴 했죠. 혹시 몰라? 오늘 엄마도 약속 있다 그래서 밤 늦게 온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진짜 호시노 미호일지도 몰라요. 포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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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말이 되냐? 우리 엄마는 쭈글쭈글 왕 오겹살 아줌마고 저 아이돌은 고등학생이라고. 그리고 넌 산낙지고. 애들아 정말 수고했다. 사장님, 저 오늘은 빨리 들어가 볼게요. 우리 가족들이 눈치챈 것 같기도 해서 불안해요. 아, 그래 그래. 오늘은 빨리 들어가 봐. 모두들 수고했어. 나 먼저 가볼게. 우리 가족들보다 빨리 집에 들어가서 의심하지 못하게 해야겠어. 오늘은 내가 쏜다. 가자. 다행이다. 가족들보다 내가 집에 더 빨리 도착했네. 이러면 의심하진 않을 거야. 응? 나가요. 여보, 얘들아, 공연은 재밌었어? 오늘 공연 잘 봤어. 축하해. 아프냐? 난 더 아팠다고, 괴로웠다고. 이 거짓말쟁이, 자랑한다고 열심히 꼬리치시더니 죄다 거짓말이었잖아. 팬들을 기만하고 애 둘까지 낳고 사랑하는 남편도 있으면서. 모두가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거짓말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에겐 큰 상처겠죠. 하지만 팬들에게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은 진심이었어. 모든 걸 속이는 사람을 좋아해줘서. 그 거짓말하지 마! 나 같은 건 기억도 못하면서. 이준 씨죠. 팬미팅 때 자주 왔던. 거짓말. 거짓말. 날 기억한다고? 엄마! 여보! 신고해야 돼. 아빠, 정신 차려. 침착하고 신고부터 해야 해. 네, 여보세요? 경찰이죠? 네, 지금 엄마가 칼에 찔려서 쓰러졌어요. 네, 네, 빨리 와주세요.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괜찮아졌어. 엄마, 그 범인 잡혔대. 다행이네. 우리 가족들도 해칠까봐 겁났었는데. 여보, 나 정말 당신이 죽는 줄 알았어. 엄마! 얘들아, 미안해. 엄마가 아이돌 하는 걸 비밀로 해서. 엄마 완전 멋있어요. 엄마가 아이돌이라니. 저는 엄마 무대를 보면서 새로운 꿈이 생겼는걸요. 엄마처럼 멋있는 아이돌이 될 거예요. 맞아, 여보. 완전 멋있었어. 우리 때문에 숨기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멋진 무대에서는 당신이 진짜 너무 자랑스러워. 얘들아, 여보, 이제 나 은퇴할까봐요. 엄마, 왜요? 사람들도 이번 사건으로 내가 애 엄마인 것도 다 알게 되었고, 내 비밀을 지켜주려고 기획사 사장님도 너무 고생하시고, 우리 멤버들한테도 미안하고, 결국은 내가 거짓말을 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그래도 엄마. 아니야, 이제 미련은 없어. 큰 무대도 서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았잖아. 이젠 미련 없어. 이젠 가족들에게 진짜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 그래, 여보가 그렇다면 그렇게 해. 모두들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자.
우리 가족. 오빠, 그런데 디코마치 공연 보고 언니들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면 엄마랑 결혼하고 싶은 거야? 어, 뭐? 리아가 그런 말을 했어? 에? 아, 엄마인 거 알고 나 디코마치 탈덕했어. 헐... 생각해보니까 나도 어제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 이제 보니까 나 아이돌이랑 결혼했네. 나 성덕이다, 성덕! 성덕! 아빠, 철 좀 주세요. 예? 예?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